No. 모르겠어. 게임을 하니까는 몸이 움직인다랄까? 나 원래 아닌데. 미안하다야. 내가 원래 거기가 아니라 천장에. 내가 잘못된 노래 걱정하지 마. 이야. 이야. 저기 바구나. 너가 워낙 작아서 원래 못 잡을 것 같은데. 아, 조용히 해. 야 너치. 그러면 네가 바구니보다 크니까 네가 잡아봐라. 오케이 알겠어. 팔 찢어봐. 여기. 에이 진짜 너 돈가스 먹었구나. 맞아.
어떻게 꾸밀 건지 계획을 한번 말해보자. 저기 나는 아기자기한 경주님만으로 꾸미고 싶어. 그건 안 돼! 왜? 여기엔 도리가 있잖아. 도리가 있는 순간부터 여기 공주방이 아니라 도리새방이 될 거야. 이어서 말을 참 아주 재밌게 하는 걸. 너의 유머 때문에 널 보고서 술어 먹어도 괜찮을까? 이제 너는 돈까지 먹는구나. 역시 못 먹는 게 없는 군단이 왜지랄까? 너는 방을 어떻게 꾸미고 싶은데? 아, 나는 말이지 뭔가 따뜻하고 포근한 느낌이 나는 한빛방처럼 꾸미고 싶다. 이불도 꽃무늬면 얼마나 좋겠나? 아니 그럴 거면 그냥 시골에 계신 할머니 집에 가는 게 어때? 나도! 우리 할매가 아직까지 시골에 계셨으면 좋겠다. 할매야! 아, 할머니가 돌아가셨구나. 서울로 이사 와가지고. 아우! 시골에 계속 사는 데가 진짜 좋았는데. 어? 뭐야! 아, 난 또 돌아가신 줄 알았잖아. 너라도 우리 할매 겁나 생생하네. 아니 빨리 방이나 꾸미자. 아 그래, 그러면은 이렇게 네 명이 꾸며야 되니까 각자 좋아하는 걸 가보면 어떨까? 좋아! 내가 좋아하는 거는 집에 있지만. 자, 좋아하는 거 다 갖고 왔나? 응. 우리 방울이 어디 갔나? 너 어디 가는 거 같던데? 좋아! 자, 나는 방 꾸미는 거로 이걸 갖고 왔지. 짜잔! 이거다! 그리고? 이게 단데? 아니, 그걸로 뭘 꾸미겠다는 거야! 아하, 아무것도 모르면서 목소리가 와 이리 크노! 잘 봐라. 이거 뭐야? 김치맨. 사랑받고 싶어하는 애들이 목소리가. 이것은 딸기다, 딸기! 와. 예쁘다, 예뻐. 썩었네. 여기 씨가 이렇게 검거든. 왜 썩어? 이럴 것도 없지. 많은 얘기라 뭐 할 말이 없네. 아니 말을 그렇게 해. 우리 잘 때 손이 핥아 먹지 말고. 아이고 얘 너무 날 잘하는 것 같아. 맞다. 어떻노? 어? 도디가 너무 날씬하게 그려줬는데? 어 맞네. 잠시만 기다려봐라. 자 어떻노? 어 근데 이것도 너무 날씬한 것 같은데? 어? 잠시만 기다려봐라 그러면. 자, 족발, 똥, 치킨, 피자, 과자. 아, 땀나! 야, 봐라! 다 됐다! 오, 그게 그리니까 좀 다르네. 그럼, 내가 그림을 얼마나 잘 그리는데? 니네들은 뭐 가져왔노? 어, 나는 너희들이랑 밤에 같이 영화 보려고 빔 프로젝트를 가져왔어! 야, 이거를 벽에다 쓰면은. 우와! 이렇게 유튜브 영상도 볼 수 있지. 우와! 까불까불한 줄 알았더니 설명할 거만. 아이 그럼. 어 근데 돈이는 뭘 가져왔어? 이제 먹을 거만 왕창 챙겨온 거 아이가? 아유 그럴 리가 있나? 먹을 거는 술에 넣고 나 혼자 돈이 없는 거야. 나 혼자. 내가 다 낼 거야 다 낼 거. 아 내가 가져온 거 챙겨서 올게. 그래. 너무 컴퓨터를 가져왔네. 내가 요즘 컴퓨터 게임을 안 한 지가 너무 오래돼가지고 하려고 가져왔지. 근데 이걸 어디다 놔야 되지? 너 물건이니까 너가 자는 곳에다 놔. 아, 내가 여기서 이렇게 자니까 여기다 놔야겠다. 야, 거기다 두면 내가 어디서 자? 여기. 어디? 이렇게 자면 되잖아. 어, 근데 여기는 좀 너무한 거 아니야? 그래도 뭔가 되게 아늑하고 좋지 않아? 어, 좀 그런 거 같기도 해. 됐네. 얘들아! 아, 방울아 왜 이렇게 늦게 왔노? 아 내가 진짜 좋아하는 게 집에 있어서 집에서 갔다 왔어. 뭔데? 잠깐만 기다려봐. 빨리 우울하니까요. 너희들이 엄마를 모셔라 그래가지고 엄마를 모셔왔지? 왜 맨날 기숙사에 불렀니? 아 아니요 그게 아니라. 아니 그냥 저희는 자기가 제일 좋아하는 걸 가져오라고 했는데. 아, 저 어머니 안녕하세요. 저 방울이 기숙사 친구인 한돈이라고 합니다. 한돈이? 한돈? 일단 대지 말하는 거니? 예. 아, 안녕하세요. 저는 방울이 친구 또치입니다. 또치 친구 또치? 뭐, 네. 여기 뭐 이상한 데서 모인 것 같은데? 좀 그렇긴 해. 아, 내가 제일 이상해. 내가 가장
그치? 우리가 넣는 동안 방을 좀 꾸며놨어. 요거는 뭘까 나? 어, 그거는 빔 프로젝트라는 건데 빔을 벽에다 쏘면은 영화를 볼 수도 있지? 대박! 나 영화 볼래! 벽에다 쏘면은 영화가 나온다며? 아니야! 이쪽에다 쏠까 나? 저쪽에다 쏠까 나? 자, 이렇게 빛을 벽에다 쏘고 물을 끄면 자, 이렇게 영화를 보다가 잠이 드는 거지.